안녕하세요. 우리 좀 가까이 올까요? 네, 이분들 목소리 들어봐야겠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1군단 경기도 한남 인문공연 CBS 러빙유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의 소원입니다. 네, 오늘하고 고생 많았는데요. 우리 뭐 물어볼까요? 네?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없다 그러겠죠. 없잖아요, 그리고. 아, 없습니다. 여기... 저희가 그런 사연 안 부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셔서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저는 네. 되게 용기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좋습니다. 네. 용기 있는 사람. 또 저는 듬직하고 재미있는 사람. 저도 이상형 있는데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제 이상형은 초록색깔 옷을 입고 머리가 짧으신 남자분들. 와. 혹시 더한 이상형, 나는 이런 분 이상형인데 혹시 또 있나요? 저는 생각이 깊으신 분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목소리가 좋고 웃는 게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다들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정답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모두가 이상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장병들 앞에 서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반응도 너무 잘 해주시고, 어디 가면 이렇게 큰 소리를 또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얘기하셨고요. 또요, 누가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뭔가 오랜만 행사라 좀 긴장되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너무 격하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제가 사실 즉석에서 그냥 드리는 질문인데도 재치도 있고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들에게 또 얘기 안 한 분들이 한번 해주시죠. 노래도 들어야 하니까. 뒤로 그냥 노래 들지 말고 여기 계속 세워둘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